우리가 이제 드그런트가 무료화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나 전술 장비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영상도 최근에 찍었었죠.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라이트한 유저들을 가볍게 즐기게 하고 싶으면 게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도입됐을 때는 또 어땠을까? 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왔어요. 전술 장비는 추가했지만 배틀그라운드의 그 바탕은 그대로니까. 이 게임은 배틀로얄 게임이고 총 쏘는 게임이잖아요. 뭐 거기에 국한되지 않게 다른 것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뭐 레이싱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평범한 일반 매치 안에서의 뭐 룰을 변경한다던가 여러 가지 되게 옛날에 재밌게 했던 아케이드 모드 중에 하나가 그 도넛 모양의 자기장이었거든. 아, 그 잠깐 나왔던 그 모드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재밌는 거 많은데 잠깐 랩에서 보여줬다가 빼고 왜 그랬는지 좀 아쉬워요. 그런 재밌는 모드들이 날라간 뭐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것도 많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총기의 다양성 그리고 총기 부착물에 관련된 것들. 수직이 좋아요, 앵글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서 이후로 부착물이 또더 나왔어요. 뭐 라이트 그립, 뭐 하프 그립, 뭐 되게 많이 나왔죠. 네, 이제 더 추가되면은 좋지 않을까. 네, 좀더 다양화되게끔. 그 하여튼 연막. 이번에 연막 유탄 발사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막 유탄 발사기를 손잡이를 대신해서 끼울 수 있다던가. 개머리판이 지금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단순 하나의 개머리판이 아니라 개머리판의 또 다양화도 좀 늘려주면은 어떨까? 다른 게임들 지켜보면 AK에도 진짜 다양한 개머리판을 쓸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철 뼈대만 있는 거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개머리판을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배그는 딱 너무 개머리판, 야 너넨 이거 써야 돼 하고 개머리판 하나만 있어서 안 끼우면 짜증나고. 그런 부착물을 좀더 다양하게. 근데 이번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퀵드로우 탄창이랑 대용량 탄창, 백퀵 탄창 다좀 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면 손잡이나 아니면 개머리판도 다음 수순이지 않을까. 총알도 탄창별로 화쇄탄 보급해서 먹을 수 있는. 차량의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탄이라던가. 대신 이제 총알 수를 좀 제한해서 주는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양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파츠나 이런 것.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총기, 신규 총기 좀 제대로 된 거, 이제 쓸만한 거좀 내달라. 최근에 나온 총기가 P90이잖아. 어차피 우리가 쓰는 총엔 대부분 뭐 베릴, AK, 뭐 M4 이런 거에서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그럴 게임이 거면은 어차피 우리 총기 안 바를 테니까 파츠를 더 줘서 좀더 하나의 총으로 좀 다양하게 재밌게 맛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그걸로 이제 또 약도 팔고 유튜브도 만들고 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예전에도 맨날 그랬잖아요. 뭐 엄지가 사깁니다 이러면서 엄지 유튜브 내고. 근데 배그가 5년 됐잖아요. 네. 초반에는 M4 메타였다가 중간에 베릴 나오고 나서 베릴 수소 메타였다가 그 이후로 변하질 않아요. 뭐 계속 뭐 베릴 너프 하고 뭐 7탄 반동 너프하고 이래도 또 똑같이 쓰잖아요. 베릴 그리고 수직 손잡이 스르륵 뭐 이렇게 쓰는 건 똑같잖아요. 익숙한 거 계속 쓰잖아요. 그게 제일 세고. 당연히 총기 밸런스 관련된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파츠의 다양화를 조금 더 둠으로써 선호하는 파츠가 생길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고착화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또 그때 가서 또 그거는 밸런스를 또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총기 부착물 관련된 내용이랑 두 번째로 시즌제 같은 거죠. 총기에 관련된 시즌제. 뭐 일반 매치에서만 적용을 하고, 이번 한달 동안은 5탄 데이 해가지고 5mm 총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다음 달은 뭐 7탄밖에 안 나오고. 맨날 똑같은 것만 쓰던 사람들도 조금 다른 총도 써보고 이런 기회는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건 나름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럼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펍지가 요새 펍지 유니버스라고 요새 영화랑 웹툰이랑 이런 거 엄청 계속 나오거든요. 1월 네. 말에 영화도 개봉하거든요. 진짜 예를 들어서 펍지 만든 사람 있죠. 그 CCTV 보고 있는 아저씨. 5탄 총알을 수입을 못한 거야. 그래서 에란겔에는 7탄 총만 나옵니다. 이런 스토리 설정도 할수 있고, 본인들이 펍지 유니버스를 만들고 하자 하는 의지가 진짜 강하다면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해봐야 아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테이고에 있던 핫존 시스템을 다른 맵에도 도입을 시키는 건 어떨까?
그것도 나름 재밌긴 했거든요. 테이고에서 막 G36C를 써본다던가. 뭐 핫존... 이거는 그냥 네. 테이고뿐만 아니라 다른 맵들도 조금씩 조금씩 핫존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게 게임이 점점 루즈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야 포친키로 다 따라와 막 이러면 막 포친키 막 20명 내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대도시를 잘 안 가는 추세잖아요. 일반전 왜냐면 먼저 떨어져서 빨리 죽으면 재미없어서 또 다음판 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대신에 핫존이 도입이 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진짜 뭐 앳답이 드랍이 된다던가 뭐 풀파츠 M4가 드랍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보상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근데 전 안 갈 것 같아요. 진짜 싸울 거면 가겠는데 만약에 진짜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초반에 너무 맥 빠지니까 또. 그렇죠. 이것 또한 랜덤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뭐 가끔 이벤트적으로도 뭐 넣어줬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보급 상자의 아이템이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보급을 필드에 있는 아이템을 보급에 넣어주고 그리고 보급에 있는 아이템을 필드에 떨궈주는. 아, 보급 시즌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급이랑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을 먹어야지만 그러잖아 이런 걸 써볼 수 있고 뭐 당연히 야 보급에 있는 총기가 필드에 떨어지면 더 좋은 건데 왜 보급을 가면 어차피 원래 우리가 쓰던 필드 드랍템들이 있는데 그 왜 보급을 왜 먹으러 가?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밸런스를 바꾸는 거죠. 이것도 나름 재밌겠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이런 게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거 막 나왔으면은 재밌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한 번씩 써주시고 이것도 뭐 기회가 생긴다면 전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 좀 무료화되면서 게임 캐주얼하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시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써주시면은 뭐 전달을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다. 얘는 대퀵 써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총소리 많이 나네. 총이 안 바뀌었어. 근데 부스스가 진짜 이게 켄티드가 박혀가지고 바로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졌어 진짜로. 안 그래도 이게 의무병 해. 의무병. 나 의무병 할게. 아 그 빙 뒤에 있는 거 좀 갖다 치울게요. 예? 어이쿠. 그거는 오버워치랑은 다르게 정치질도 없고 한 섬에서 100명이 들어가가지고 한 명이 살아남는 정말 단순한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하드코어한 그런 게임이었어요.